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28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 기술 도시,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5.18 기념식 이후 110일 만으로 첨단 기술 도시와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,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하며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15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릴 아시아 파빌리온도 찾아 앞으로 광주 비엔날레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.